묻지마 관광 시찰단이 5박 6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.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취재진을 피해 다닌 도망단이 되더니 시료 채취, 안전성 검증은 빈털터리로 수산물 수입 재개해달라는 요구만 받아온 룬 시찰단으로 전락한 일정이었습니다. 일본이 공개한 시설만 둘러보고 요구한 자료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며 자료가 오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파악조차 어려워 어떻게 됐든 일본을 믿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시찰 기간 동안 우리 취재진은 일본 현지에 가서 주민과 어민들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와 걱정하는 반응을 보도했습니다. 환경운동연합의 대국민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.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10명 중 7명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. 학계에선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.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건 일본의 주장과 오염수 1리터,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해외 교수의 말이 전부인 것입니다.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괴담이다, 정치 선동이다,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염수보다 더한 것이 방출됐어도 문제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정 그러시면 정부 여당 합동 식음단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오염수를 먹고 마시셔서 입증하십시오.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르면 7월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 7월은 휴가철입니다. 해수욕장, 해안가, 수산물 가게 등 우리 국민이 받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합동식음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.